안녕하세요. 정담유성외과 피부과의 최수호 원장입니다. 하안검성형술은 눈 밑에 뿔뚝 튀어나와 있는 지방을 교정하고 처져있는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여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뭉치게 되는 경우 피부가 함께 늘어나고 눈물고랑도 심하게 파여 보이게 됩니다. 경미한 경우라면 지방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방의 양이 너무 과도하거나 지방의 부피 때문에 피부가 늘어난 채로 장기간 방치가 된 경우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만 한다고 해도 늘어난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 라인 바로 아래쪽으로 절개가 들어갑니다. 절개선의 위치도 피부의 탄력도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속눈썹 라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일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두고 떨어져서 눈이 뒤집히는 걸 방지를 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후 피부와 근육을 박리하고 과도한 지방은 제거하며 일부 지방은 고르게 재배치한 후에 늘어난 피부의 양을 측정을 하여 남는 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피부를 과도하게 많이 제거하는 경우 눈이 뒤집혀 보이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며 또 너무 적게 제거하게 되면 수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이 완료가 되면 주름 없이 팽팽한 눈빛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피부에 절개창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속눈썹 때문에 절개 부위가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맨눈으로 봤을 때는 흉터 자국을 알아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파악해서 피부 제거의 양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안검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담유 성형외과에서는 최대한의 수술 효과를 보면서 눈이 뒤집어지는 외반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외반증 교정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 수술은 피부의 탄력도나 늘어진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르므로 수술하는 의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외반증 교정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피부 노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방이 얼마나 뭉쳐 있는지 근육의 탄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신 환자분의 눈물고랑은 그 형태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할 뿐만 아니라 피부도 탄력이 없이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애교살 아래 또 다른 애교살이 자리 잡은 것 같은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실밥을 제거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약간 노르스름한 멍등이 남습니다. 요거는 실밥 제거한 후에 메이크업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가능하신데 실밥 제거는 아무래도 귀국하셔서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눈에 힘을 주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출혈이 생기게 되면 회복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막과 가까운 부위에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처방된 항생제 안약을 잊지 말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인공눈물도 안약과 약 1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꾸준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처방약도 잘 드시라는 말도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눈 아래에 붙여드린 테이프는 수술 후 실밥 뽑을 때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테이프 있는데 하나는 부기와 멍을 빨리 빼주는 테이프이고요. 그 위에 압박하여 붙여드린 거즈는 출혈을 방지해주는 거즈입니다. 압박 드레싱은 수술 후 3일 정도 지난 후에 제거하셔도 되는데 안에 붙어있는 노란 테이프는 멍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실밥 뽑을 때까지 붙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 화장이나 사우나는 수술 후 한 3-4주 정도까지 참았다가 그 이후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든 수술에 음주와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오늘은 중년 눈 성형의 대표주자 하안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최수호 원장이었습니다.